자, 그다음에 월천자.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천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사천왕이 끝나고 사천왕 끝나고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월천자는 무방무착해탈해왕이라. 예. 그 뭐 무착행이라고 이렇게 보면 편할 것 같네요. 다시 또 한량 없는 월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월천자와 하왕계 강명천자와 중묘 정강명천자와 안락 세간심천자와 수왕 안강명천자와 시연청정강천자와 보유부동강천자와 성수왕자재천자와 이걸 또 이제 숙자라고 잘 숙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읽으면은 그거 좋다 삼천 못하 800이라고 안차배 3000대 두드려 패고 저녁에 800대 더 두드려 패야 돼요. 왜 성수왕이라고 읽습니까? 물어도 안 돼요 그거는. 숙을 수라고 했을 때는 뜻이 다르다 이런 뜻이 있겠죠. 한자의 동자의 이음이라 저 음이 다를 때는 이 의라 뜻이 다르다. 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뜻을 다르게 읽을 때는 무조건 다른 뜻이다. 이게 보통 평상시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모두 제자로 써놓고 또 어조사 저자로 읽을 때 있죠. 저를 읽었을 때 어떤 자예요? 아, 이것은 어조사로 읽어야 되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지어로 읽는다 이 말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양할 때 막을 찾자. 예? 서장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을 찾자로 안 읽고 찾자로 차단할 때 찾자로 안 읽고 왜 자자로 읽지? 자자는 무슨 자자예요? 이 자자. 디스. 그죠? 이거는 아, 이건 대명사로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는 볼견자를 써놓고도 현 우리가 공안을 하두 공안을 얘기할 때 현성공안 하잖아요, 그죠? 쓸 때는 어떻게 써요? 견성공안으로 써놓지만은 이래 되죠? 맞나? 여자고요, 둘이다. 이게 현성공안이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견성공안이라고 보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무슨 현자? 이 번듯하게 현자랄 현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써요? 견성공안이라고 이렇게 써요. 예? 이걸 또 무식하게 또 우리 지안 선생님 또 현성공안이야, 견성공안에 읽을 했지. 그래 하면 안 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기본이 안 돼가 있네. 어떤 거 왜 우리 서장 배울 때 장마생 써놓고 어떻게 읽어요? 자마생이라 읽잖아요, 그죠? 아, 이때는 하나의 간용 없고 수거다, 간용구다, 그죠? 지을 작자를 썼지만 작으로 읽으면 안 되고 자마생으로 읽는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우리 한자에 이렇게 쓸 때는 간용어구라든지 통용되는 말 중에 예, 그리고 능경 읽을 때 상계 이선의 도술이 기열하여 명심지산 해가지고 계안선임 능경 서문 읽을 때 상계 이선이라고 읽잖아요, 그죠? 뭐 왜야 같이 얘기가 되지? 상법 시대와 말법 시대가 이미 너무 빨랐어, 그죠? 이 돌아올 한자를 뭘 읽어요? 재빠를 선자를 읽어요. 그럼 우리 한 한국에 있는 옥편을 찾아봤을 때는 재빠를 선자가 잘 안 나와요. 돌아올 한자까지만 나오고. 그럼 우리 옛날 어른들은 우리가 절에서 배울 때는 상계이선이라고 계속 어른들한테 배워왔는데. 옥편에는 안 나온다 해야 도대체 어떻게 잘못됐는가 또 누가 또 그래 써놨는 거라. 또 초발심 자경문도 그런 게 있어요. 초발심 자경문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또 어떤 유명한 또 강주 스님이 또 틀려놨는 거라. 스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쫓아오는 거라. 그게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찾아가 들었죠. 그럼 일본 대하나 사전에 찾으면 그것도 자세히 나와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옥편 속에서 뜻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본래 뜻을 그대로 음대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당에서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들 그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이거 뭐 성수당 하다가 또 억도한테 갔다 왔다. 이거는 무슨 숫자? 별자리 이름 숫자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별 성자 잘 숫자 잘 숙이 있을 때는 잘 숙으로 읽지 동사를 읽지 않고 별자리 이름 수라고 본다. 성수왕 자제 천자와 정각월 천자와 대위덕 강명 천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소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중생의 마음의 보배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월천자는 뭐 보나 안 보나 달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맑은 달빛 같은 자비심으로 캄캄한 생사의 밤을 비춘다. 월천자는 욕계 천왕이다. 여기서부터 하운경에서는 전부 욕계 천왕이 하고 색계 천왕까지만 나옵니다. 무색계는 십지품에만 나옵니다. 사공이 한 번 나옵니다. 사공 사천 있잖아요. 사천 사공 십지품에 나오고 모든 품은 전부 다 무선천 색계다 이거 욕계에서 법문이 끝납니다. 욕계 타자재천에서 끝납니다. 예. 그리고 세주 묘원품은 욕계를 지나서 선정을 따지기 때문에 누구까지 색계 천왕까지 대자재 천왕까지 나옵니다. 뜨거운 번뇌를 식히고 보배의 빛을 밝게 비춤을 표한다. 보살이 청량한 자비로 생사의 밤을 비추는 것을 뜻한다. 수주가 뭐 이렇게 냉랭한 그 수정 구슬 같은 건가 봐요. 달빛 아래에서 저절로 윤기가 흐르고 빛을 바라듯이 청정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면 자비와 지혜가 생긴다. 이것도 소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번뇌가 그치면 중생의 마음의 보배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자, 그 월천자의 찬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방 광명 변 세간하사 부처님의 광명 세간에 들어와사 조요 시방 제국토라 시방의 모든 국토를 비추시며 그 달이 하나 저래 떠가지고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가 세상에 달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비출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고 참 보람되고 좋겠습니까? 그 보살 8가지 공덕 중에 있는 게 있죠. 달빛은 사람에게 아무리 비춰도 세금 걷어가는 법이 없다.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이것도 나와요. 다리가 모든 사람을 험한 물길로 다 건네주지만 사람들에게 돈 받는 법이 없다. 요새는 교통비 받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그 제가 행자 때 읽어도 보던 그런 글귀들이라. 여기 전부 함사상이죠, 전부 다. 부사연 넓고 큰 법을 연설하사 중생의 미혹한 어둠의 길을 깨뜨리네. 그 다음 일천자 태양입니다. 등법계 무량해양이라 태양이 비쳐가지고 뭐 어디 판만 익어라 콩은 익지 마라 이런 법이 없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법계. 법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색성향 미척법이고 일체 중생의 사사건건의 시시비비에 전부 해당하는 게 법계지 않습니까? 옳은 일도 있고 뭐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 절대 평등하게 그러면서 또 한량 없이 태양이 그렇다 이거 그 어제도 비추고 오늘도 비추고 태양은 휴가 가는 날이 없어요. 등 벗게 무량해양이 무량해양. 우리는 방학을 하지만 태양은 방학을 안 하는 것이라. 다시 또 한량 없는 일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일천자와 강염안천자와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염자가 명자보다가 광자보다가 더 환한 걸 했죠. 이글이글 하는 거니까 염이라 하는 거라. 달빛처럼 환하면 광이라 하고 별빛처럼 초롱초롱하면 명이라 하고. 예? 그 구사론에 나와요. 구사론에. 그 옛날 어른들 참 자세하게 해놨어. 별처럼 반짝반짝하면 명이요. 달처럼 환하게 비추면 광. 우리 광명을 쓰긴 하잖아요. 그죠? 염자 쓰면 태양처럼 이글이글한 거 뜨겁게 비추는 건가 봐. 환하지 뭐 이렇게 광염한 천자와 그 다음에 수미광 수미광이니까 조그만 반딧불도 아니고 막 산더미 같은 불 광채가 드러나면 얼마나 환하겠어요. 그죠? 태양을 그래 비유해놨어요. 사람도 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수미광 가외 경당 가히 참 경외스럽고 예 외경할 만하고 참 두렵고도 존중할 만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높은 그런 광명의 빛을 가진 천자와 이구보장음이라 때꾸정물이 싹 빠져버려 깨끗한 하얀 비단결 같은 그런 보장음 거기다가 온갖 치장을 다해가지고 술을 놓은 천자와 참 아름답네요. 사람이 번뇌덩어리가 잡념이 잡생각이 하나도 없고 거기다 생각생각 알라리 자비로움이 가득 차면 전부 다 그런 일천자 아니겠습니까? 용맹 불태전이라 용맹에서 언제나 휴가 가지 않고 매일 매일 했던다 출근한다 이거요, 그죠?
천자와. 그러니까 뭐 용맹 불태전이라고 해가 뭐 비 온다고 오늘 휴가 간다든지 뭐 눈 온다고 오늘 바람 분다고 해가 안 뜬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저지게 또 십지풍 가면 또 이런 얘기 나죠. 해에 가보면은 해안한테는 해 입장에서는 낮과 밤이 있다 없다? 낮과 밤이 없고 달에 가보면 달에 가면 항상 달은 무슨 달? 보름달. 늘 보름달이에요. 반달, 쪽달 이런 거 쪽팔린 게 없다 이게. 그죠? 항상 보름달이에요. 사람도 본심의 경지에 가서는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고 항상 무심의 경지에 가서는 대자대비뿐이라 이거.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 모든 것 다 포용이다 이거지. 자, 이러면 왜 잘 지어가지고 사람을 진도 안 나가게 만드는 게. 이름만 들어도 좋지요 우리가. 네. 묘화, 묘화형 광명이라. 참 조롱도랑 구슬 같은 그런 광명. 예. 최성당 가장 수성한 저 깃대 광명천자와 보게 보배로운 상투기였잖아. 항상 청정의 최상의 것을 뜻하는 거죠. 제일 머리 꼭대기 제석천의 뭐 금비녀 같은 거, 제석천의 보배비녀 같은 거, 임금 뒤에 머리 꼽는 거, 뭐 보관에 꼽힌 것 중 구슬 중에서 제일 좋은 구슬이 보게 아니겠어요? 그런 보광명천자와 광명안천자와 강명의 그냥 환한 지혜, 그다음 지성덕이라 수성한 공덕을 지니고 있는 천자와. 그러니까 여기 수성한 공덕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태양처럼 환하게 밝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비롭거든. 그 저기 육조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다거든.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면 자기 역시 누구예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에요. 예. 수성한 공덕을 태산 같은 산더미 같은 공덕을 지닌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태양처럼 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보강 또 이제 그다음에 보강명 천재 그 수성한 덕을 지녔다는 말하고 강명하고 아 지혜로운 사람이 공덕을 안 질 일이 있나요? 얼마나 영리하고 그런데 그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지혜자는 무자비하다니까.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는 사람은 무자비하다잖아요. 무자비 그것도 우리 절에서 나온 거예요. 절에서. 우리도 자비롭지 못하지만 이렇게 해놓고도 양심이 찔리니까 조금씩 자비로워지는 거지.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닦고 익혀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며 항상 중생을 이익하게 하며 성근을 정장하였습니다. 일천자의 찬탄에 열의 강대한 지혜의 빛이 시방의 모든 국토를 널리 비춘다. 한두 국토가 아니고 모든 국토. 예. 또 그러니까 자연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각가지 좁아가는 방편을 다 보도다. 저 뒤에 비로자나 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비로자나의 거룩하신 것을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을 저 태양빛을 통해 가지고 태양빛 때문에 태양이 밝은 것을 보듯이 그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함경을 보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소행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로자나 품에 보면은 일천자는 햇빛과 곡식이 자라나게 하듯이 성근을 성숙시킨다. 일체 중생들에게. 우리가 냉랭하게 탐심 많은 사람은 저기 한빙 지옥에 간다고 능경이 되어 있죠. 냉랭한 지옥에 간다고. 어떻게 탐심이 많냐고. 숨을 이렇게 막 들이쉬고 많이 땡겨 먹는 사람들은 냉촉이 생긴다. 냉촉. 왜 그 찬바람이 이렇게 불 때 확 이러면 코가 머리가 찡할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죠? 능경이 그 자세히 나와요. 내가 있는 얘기 하는 거니까. 때로는 내가 지낸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위험할 때는 경전 의지에서 하니까. 냉촉에가 내 혼자 많이 먹고 안 뱉어내놓으면 안 내놓으면 어디에 탐심 많은 사람은 어디에 간다? 한빙 지옥. 그 사람들은 냉정하거든. 냉랭 사람 따뜻하지가 않아. 따뜻하면 이렇게 뭘 베풀어 놓잖아요. 냉정한 놈 아주 싹싹 거둔다 이렇게, 이렇게. 결국은 많이 거다 먹다가 냉촉이 생겨가지고 한빙 지옥에 간대. 한빙 지옥. 싸늘하다니까. 찹찹하게. 차도남이라고 그러죠. 일천자는 불의 전기로서 뜨겁게도 하고 환하게 비추는 것으로 보살이 지혜로 비추는 것을 표한다. 높은 데 있으면서 낮은 데 있는 중생을 돌보아 줌을 표한다. 곡식을 생장시키고 깨달음의 꽃을 피운다는 것은 성근을 정정하는 것으로 어디에? 열의 출연품에 나온다. 열의 출연품에 곡식 생장시키고 깨달음의 꽃을 피운다고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요. 예? 일천자에 대해서. 자, 십지를 표하는 대중이라 하는 것은
7월 달에 합시다. 7월 달에 하고 좀 더 하면 우리가 죽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니 2주 만에 하면서 너무 많이 하면 이게 과부하 걸리기도 했어. 그리고 다음 주는 어른 스님 그 모시고 2박 3일인데 사실은 2박 3일이 아니죠. 2박 2일 택이죠. 2박 3분의 2일. 그러니까 5번 강의입니다. 6번 강의다 이거. 스님께서 건강이 아직까지는 허락하시는데 제가 스님을 모셔보면은 한 3년 뭐 5년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야 될 텐데 10년 20년 계시면 좋을 텐데 인생은 무상한 것이라 장래를 기약할 수는 없고 그죠? 기능장구리요. 기능 어찌 오래 우리가 기약하겠습니까? 근데 이번 귀한 기회니까 조금 스님들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아마 소임 보고 계시면서 빠지고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다 모여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 동아사 경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도 빠지지 마십시오. 예.